뽕 투어 구독 꾸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국보는 뽕 투어 번외편으로 사적 제232호 서울 독립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답사 영상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서울 독립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적 제32호 독립문, 그리고 서재필, 그리고 서적 제33호 서울 영원문 주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높이는 14.28m, 너비는 11.48m, 크기의 문으로 자주민권과 자강운동의 기념물입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자주 독립의 결의를 다짐하려고 중국 사신을 영접하여 4대 외교의 표상으로 인식된 영원문을 헐고 그 자리에 건립하였습니다. 1896년에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은 독립협회를 조직하고서 독립문 건립을 발의하였는데 그 뒤 고종 황제의 동의를 얻고 뜻있는 많은 애국 지사와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 1896년 11월 21일에 정토식을 거행하였습니다. 1년 뒤인 1897년 11월 20일에 완공하였습니다. 이 문의 건축 양식은 서재필의 구상에 따라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떴습니다. 다만 미적 배려가 부족하고 석재를 쌓는 수법도 이전의 성벽을 쌓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재필의 자서전에 의하면 설계는 독일 공사관의 스위스인 기사가 하였고 조선인 목수가 시공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성도사에는 러시아인 사바틴이 설계를 하고 조선인 신희섭이 공사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서울 독립문에서 촬영한 필자 사진입니다. 또한 문은 화강석바퀴로 건립하였는데 가운데 부분에는 홍예문이 있고 문 안쪽의 왼쪽에는 정상으로 통하는 돌계단이 있으며 정상에는 돌난간이 둘러져 있습니다. 홍예문의 이마돌에는 오약꽃 문장이 새겨져 있고 그 위에 앞뒤 한판석에는 각각 한글과 한자로 독립문이라고 쓴 글씨와 함께 그 좌우에 태극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문 앞에는 이전의 흔적인 서울 영원문 주초 두 개가 서 있습니다. 1917년에 수리 공사를 하였고 1928년에는 조선 총독부가 받침 부분이 내려앉을 위험이 있다고 하여 공사비 4,000원을 경상부에 위탁하여 크게 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의 벽체 안쪽에 새로운 재료로 강조한 철근 콘크리트를 보강하였습니다. 1979년 성산대로 공사로 인해 원래의 위치에서 서북쪽으로 70m 떨어진 지점으로 옮겼습니다. 원래 자리에는 독립문지 이전 일자 1979 7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라고 새긴 가로세로 각 70cm의 크기의 기념 공판을 물었습니다. 이전 공사는 1980년 1월에 마쳤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서울 독립문에서 촬영한 필자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독립문 건립 당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프랑스 개선문과 비교한 독립문의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이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의 야경이고 오른쪽 사진이 서울 독립문 야경입니다. 서재필이 프랑스 개선문을 본땄기 때문에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송재 서재필 선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0대 때 김옥균, 박영류 등 개화파와 알게 되었고 나이 20살에 박신정변을 일으켜 수도파 제거에 나섰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한 혁명의 여파로 동호 황제와 초다식을 모두 잃고 미국으로 혼자 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민중을 계몽하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대중신문인 국립신문을 창간하였고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자리에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협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조선 입건 노리는 열강들의 강압적인 요구를
서울 종로에서 매운 만민공동회로 꺾었습니다. 사실상 열강들에 의해 미국으로 추방당하셨고 3.1운동을 계기로 다시 독립운동에 투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임을 인정하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한인자유대회를 여셨고 미국인이여 한국의 독립을 도와라. 미국 유력 인사들은 한국 친우회에 가입시켰습니다. 또한 한국이 일본에 대해 전쟁 개시하면 미국이 지원해달라. 미국 대통령 당선자 하빙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일본 대표의 온갖 방해에 물리치고 하와이 태평양 문제 조사회에 참가하셨고 또 미주 독립운동을 개인 돈으로 하셔서 가난에 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는 대통령으로 추대를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그마저도 뿌리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서재필과 김규식 여운형의 사진입니다. 서재필이 귀국하자 마중 나온 김규식 여운형과 함께 차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가운데가 서재필 선생의 사진이고 양옆이 각각 김규식과 여운형입니다. 형제 서재필 선생의 연구를 보자면 1864년 1월 7일 전남 보성에서 출생하셨고 1870년 서울로 올라와 양 어머니의 동생인 외숙 한석 김성근 밑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1884년 김옥균이 주도하는 박신정전에 가담하였다가 일본으로 망명하셨고 1년 뒤인 1885년 박영유 서방범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 도주했습니다. 1889년 콜롬비아 대학교, 지금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셨고 1896년 귀국하여 김수환 고문에 임명되었으며 정부 예산을 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하기도 하였습니다. 1898년 미국으로 출국 후 육군 군의관으로 미국 스페인 전쟁을 참전하셨고 1947년 귀국하여 대통령 추대 연명을 받았으나 시국 혼란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951년에는 1월 5일 미국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이후 1977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상에 수서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필자가 촬영한 형제 서재필 선생의 동상입니다. 다음은 독립신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초 발간인은 서재필 선생이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1896년 4월 7일 창간호를 발행하고 1899년 12월 4일 폐간한 신문입니다. 공문판과 영문판으로 구성되었으며 독일 간지로 출발해 일간지로 발전하였습니다. 1884년 박신정전 실패 후 일본을 거쳐 미국에 망명한 서재필은 미국에 들른 박영유로부터 개혁구도제가 1895년 3월 1일 사면되었다는 사실과 정권을 장악한 개혁파 동지들이 자신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1895년 12월 26일 귀국하였습니다. 이후 독립신문이 창간된 이후부터 독립협회가 창립될 때까지는 신문 논두는 주로 국민 제공이었습니다. 이 시기 정부에서는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이후 독립협회가 전개한 독립군, 독립공원, 독립관의 건립운동을 지원하고 독립협회 회원과 국민의 개봉에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러시아가 각종 인권 침탈을 자행하자 날카롭게 비판하고 저항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탄압을 받고 서재필 선생은 추방되셨습니다. 이후 정부 시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국민의 교육과 계몽에 주력하는 신문이 되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독립신문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독립협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독립협회의 창립과 해산 과정. 처음에 아감파천, 1896년 2월 아감파천은 러시아 군사관으로 조동이 투신한 사건을 말합니다. 두 번째, 독립신문 창간, 1896년 4월입니다. 세 번째, 독립협회 창립, 1896년 7월입니다. 독립신문이 먼저 창간되고 독립협회가 이후에 창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종이
다시 항공한 시기는 1897년 2월입니다. 이후 1897년 10월에는 대한제국을 수립하였고 1년 뒤인 독립협회 해산은 1898년 12월에 해산되었습니다. 대한부 국제를 1899년 8월에 답부하였습니다. 독립협회의 활동을 보자면 주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주주권운동과 자유민권운동, 자강제약운동입니다. 자주주권운동은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고 고종의 황궁과 침제 권한을 요구, 국민문의 권리, 모아간 제도, 인권수호운동의 절개, 특히 러시아의 저량도 교차 요구 반대운동, 러시아의 한라은행 폐쇄 요구를 주도하였습니다. 자유민권운동은 근대적 국민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하였고, 국민의 기본권 확보운동, 국민청정운동, 의회 설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자강제약운동은 국력대항을 목표로 하였고, 헌의육부에서 국가재정이 일어나와 예산 및 결산의 경표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른쪽은 헌의육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1조,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전제 환권을 강구하게 할 것. 2조, 외국과의 유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천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조, 국가재정을 협치부에서 담당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할 것. 4조, 중대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인권을 존중할 것. 5조, 책임감을 인정할 때는 정부의 자문을 받아 다수의 의견에 따를 것. 6조, 정해진 규칙을 실현할 것. 다음은 서적 제33호 서울 영업문 축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화관 앞에 세웠던 영업문의 구축도입니다. 모화관은 조선시대의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신을 맞았던 국전으로 1407년에 건립되어 모화구로 불렸습니다. 그뒤 1430년에 모화관으로 고쳐 불리고는 그 앞에 홍살문을 세웠습니다. 1537년에 홍산문을 대신하여 보다 격식을 갖춘 영읍문을 건립하였는데 처음에는 문의 이름을 영조라고 불렀지만 1606년에 명나라 사신 설정통의 주장에 따라 영읍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현재 전하는 서울의 고지도에는 연주문, 연읍문 등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뒤 1896년에 첫해 외교의 상징으로 거론되어 흘렸는데 이쪽에 새로 국립문이 건립되면서 주춧돌만 남게 되었습니다. 1934년에는 남쪽으로 약간 옮겨졌고 1979년에는 황산대로와 금화터널을 개설하면서 국립문과 함께 서북쪽으로 약 70m 정도 떨어진 곳에 옮겨 세워졌습니다. 왼쪽 사진은 서울 영업문 주처 측면 사진입니다. 그 중정실록 등의 문헌 기록에 의하면 처음에는 두 개의 기둥을 세운 한참 규모의 문으로 건립하였는데 지붕에는 푸른색 기와가 덮였다고 전해집니다. 철거되기 이전에 찍은 사진에도 두 개의 긴 주춧돌 위에 돌인 기둥을 올리고 기둥 머리에는 창방과 삼방을 얹은 뒤 창방 위에 공포 밑불을 결부하였으며 공포 위에 벽처마에 무진각 지붕을 놓은 모습입니다. 아울러 지붕의 용마루는 새를 높이 발랐는데 그 양쪽 앞에 끝에는 시드를 놓았으며 무진각 지붕의 투명마루에도 잡담을 얹었습니다. 또한 양쪽 기둥에는 꽃무늬를 연이어 새긴 낙양을 달고서 그 가운데 부분에 천액을 달았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두 개의 주춧돌은 2단의 받침돌 위에 긴 기둥이 올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네모난 아래 바닥돌 위에 있는 네모난 위 받침돌에는 각면마다 안창이 두곳씩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긴 기둥은 단면 상악의 각 모서리를 기둥으로 깎아놓은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은 일제강점기 때 촬영한 서울 영웅문 기초 측면 사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